저희가 오늘은 뭘 하러 가죠? 뮤지컬을 보러 갑니다. 뮤지컬 보러 가는데요. 무슨 뮤지컬 보러 가죠, 우리? 마리 앙투아네트를.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우리에겐. 이창섭이 나오는. 맞아, 뮤지컬. 창섭이를 보러 가. 굉장히 오랜만인데, 뭐 마지막 걸로 봤지, 우리가? 명성황후. 맞아. 예, 명성황후 보고, 그때 엄청 추웠었는데, 이게 굉장히 더운 여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러 갈 건데, 너무 신이 나네요. 열대야의 여신. 맞아. 오늘 컨셉은 파파야. 파파예요. 여름 과일을 표현해보려고 노력해봤어요. 와, 뱃살. 메롱. 뱃살 왈까랑. 뱃살 없어요. 중국 정부는 저도 그래서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뭘 줘봐? 탈 수 있나? 타봐. 완전 귀엽네. 우리가 와 여기 왔죠. 뮤지컬에 가러 왔어요. We got here early. 항상 일찍 와가지고 조명이 튕기네. 이렇게 일찍 우리가 일찍 왔죠. 그렇죠. 일찍 와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티켓 촬영을 했고 이렇게 아무도 없는 로비에 한시한 카우치를 찾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올라가면 지금 인터미션인데요. 어땠나요? 지금까지 진짜 길었네. 감동적이었어요. 감동적. 어떤 부분이 감동적이야? 그 거지들이 노래하는 부분. 거지들이 노래하는 부분이 감동적이야. 감동적이야. 정의를 위해 노래하는 거지. 진짜 이창섭은 왜 항상 서브남인지 항상 사랑하다 죽는 역할. 맞아. 사랑하다 죽는 역할이고 사랑한 여자가 이미 남자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지키기 위해 좋지 않아요. 근데 옷이 너무 멋져. 이렇게 어디서 사각드레스. 맞아 맞아. 이창섭 너무 멋져. 완전 왕장님 같아. 어땠어? 참 감동적이었어 마지막에. 맞아 너무 감동적이야. 나를 울게 한 뮤지컬이었어. 어 울었어? 울었어. 울었어? 마지막에. 어떤 부분에서 울었어? 그 뭐지? 에이 데려간 장면이랑. 아 어, 맞아 그 부분 막 울면서 그 막. 하는 부분을 막. 아 맞아. 되게 감동적이었어.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이창섭이 죽지 않는 뮤지컬이었어. 매번 사랑하다 죽는 역할. 맨날 맞아. 맨날 사랑하다 죽었지만 이번엔 사랑하다가는 그냥 슬퍼하는 역할이었어. 에휴 참. 응강이는 맨날 이루어지는데. 맞아. 아. 위지니아는 두 번째로 창섭이를 본 거였죠? 어땠나요? 노래가 재밌었어요. 노래요? 응. 들으면 딱 알겠어. 이창섭인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떤 느낌인데? 들으면 알아요. 아 이창섭이. 어떤 느낌인데? 있어요. 아는 사람을 아는. 아는 사람을 아는 이창섭 느낌이 있어? 네. 맞죠. 근데 언니 브이 옆에 하지 말아봐. 응. 나 언니 브이 인척 해볼게 한 번. 누가 봐도 내 비가. 제 잠깐만. 이게 좀 팔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더 단순 옷으로 봐. 이렇게?